안녕하세요. 산골 전우지 대기학입니다. 평창을 찍다 보니까 자꾸 또 평창을 찍게 되네요. 오늘은 정말 좋은 해피 700이라고 그러죠. 평창에 700고지에 한번 와봤네요. 웰릴리 스키장에서 바로 고개 넘어서 보면은 지금 평창군 박림면입니다. 박림면인데 웰릴리 스키장에 왔고요. 넘어서 왔고 박림면에 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상당히 약간은 해가 지려고 하는데 굉장히 날씨가 선선하네요. 날씨가 선선하고 정말 좋습니다. 자, 여기는 오늘의 부지는요, 굉장히 땅도 넓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땅도 276평이거든요. 요 밑에 농사를 안 지어서 그렇지 이 밑에까지 다 하고요. 저 지붕 보이시죠? 지붕 뒤로 다 하고요. 현재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은 잡석을 깔아놨네요. 그리고 전원주택 단지가 도로 지분으로 많이 뺏기는데 여기는 도로 지분으로 하나도 나간 거 없고요. 도로 지분으로 하나 나가는 거 없고 그래서 올 내 땅이고요. 여기는 지하수가 뭐죠? 네, 지하수 대공이에요. 지하수 대공하셨어요? 그럼 물은 굉장히 좋겠네요. 자, 여기 잡석이 이렇게 깔려져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주택이 있네요. 뒤에도 이렇게 주택이 있고 이렇게 앞에 보이는 주택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세월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나무들도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져 있네요. 자, 요즘에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비싸죠. 땅이 276평이나 되면 아마 여기 바로 고개 넘어 둔내에서는 이 정도 평수면 2억 5천에서 2억 한 6, 7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건물이고요. 제가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데크에서 보는 방향은 지금 이렇고요. 조금 날씨가 어두워서 늦게 제가 너무 늦게 왔죠. 그래서 컴컴하죠.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뭐 경관은 또 아주 쾌적하고요. 또 해발 700m 되니까 사람이 아주 쾌적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왔네요. 이거 거실이고요. 들어오자마자 우측에 작은 방이 하나 있네요.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이고요. 안방이 굉장히 넓죠. 대신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은 좀 있죠. 화장실이 없는 대신에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 주방이고요. 기름은 등유고요. 난방은 등유고요. 여기는 다용도실.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 있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용도실이고요. 주방하고 거실하고 딱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어요. 주방 공간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죠? 독립된 공간이고요. 천정은 나무로 마감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굉장히 넓고 좋고요. 자, 이렇게 됐거든요. 오늘 전체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둔내 아이시에서 한 20분 정도 들어오고요. 평생 영동구 둔내 아이시에서 새마을 아이시에서는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평창군 박림면입니다. 평창군 박림면이고 이 부지의 전체 면적은 도로 면적이 없이 올 그대로 내 땅만 270평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 지었고요. 경량절골로 지어져 있습니다. 경량절골로 지어져 있고 자, 이 물건이 가격은 1억 9천입니다. 1억 9천에 매매를 할 거니까 1억 9천이면 요즘엔 거의 없는 단가죠.
건물은 25.8평, 85.3평방미터, 25.8평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건물만 해도 요즘 시가로 짓는다 그러면은 1억 한 3천 정도 들어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건물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셈이잖아요. 자,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주말주택이나 서울에서 가끔 귀촌하시고 한잔하는 분들 관심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골 전주택 이야기였습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좌측 상단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항상 녹음기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또 내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무료 촬영을 원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연락 주시기 바라고 잠깐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희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감사합니다. 산골 전주택 이야기였습니다.